저기 보세요. 네. 아니 어? 저건 또 다 뭐래요? 길게 늘어진 그물망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머머머 튀어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슝. 아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진짜 아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일명 쓰레기 전용 엘리베이터란 야. 말씀. 특히 추운 날은 나가기 싫은데 좀 귀찮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슝 해가지고 내려오게 슝 재밌잖아요. 엉뚱함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아 요것도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현관문에서 또다시 마주친 정체불명의 발명품. 이건 또 어떻게 쓰이는 물건인고? 신발을 나갈 때 돌려 손으로 대려고 하면은 위생적이지 못하잖아요. 들어올 때 발로 쑥 한번 돌려놓으면 나갈 때 그냥 바로 이 방향대로 나가니까 그렇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정말 편한지 담당 PD가 직접 사용해보니 뻑뻑한데요. 오직 1인용만 가능하다는 거. 새로운 발명품으로 명예 회복에 나서는데 기대돼요. 아저씨가 꺼낸 비장의 무기가 고작 생수통. 달걀 프라이의 식수통이다. 이 무슨 오묘한 조합이래요? 워터 초시계라고 모래시계를 생각해서 이 물로 한 10초 정도씩을 이렇게 간격을 두니까 그러면서 알맞게 뒤집고. 반숙은 어떻게 해요? 물소리만으로 시간을 측정한다는 워터 초시계라는 말씀. 정말 딱 10초. 10초에서 멈췄다. 진짜. 이번엔 정확성까지 겸비 손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아이고 잘 먹네요. 아이고 그런데 맛까지 신경 쓰려면 시간 더 쓰셔야겠어.